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 구한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엽을 살았던 한국인들의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또 할아버지 세대들이 내렸던 그 의사결정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0년 전에 조상들이 내린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한국호라는 그런 공동체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들이 지금부터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교훈을 얻고 그 역사로부터 앞날에 대한 그런 지혜와 해안을 얻는 것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원로들을 초청한 청와대 간담회 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적 통합이라는 그런 협치보다도 적폐청산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같은 그런 적폐투사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원로들 앞에서 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한 시민의 입장으로 떠오는 것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미래와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쟁국과 상대국과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점점 과거와의 경쟁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미래와의 경쟁이 아니라 과거와의 경쟁이고 또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과의 경쟁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국가와의 경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걸어왔던 조선이란 나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단히 한국 사회가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사회로부터 대단히 교조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흙과 벽을 뚜렷이 구분하고 일체의 타협이라든지 중용 이런 부분들이 용인되지 않는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어렵게 했던 승리학의 교조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오늘날 북한을 보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20세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했지만 북한처럼 그 극단적으로 전체주의를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식 공산주의로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이 방향을 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꿋꿋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DNA 안에 그런 교조적 성향이 한편으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 또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시는 분들 가운데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 어떠냐? 좀 가난해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느냐는 생각 봅니다. 그래서 그냥 격차를 확대하는 물질적인 그런 성장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인 그런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국이 7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1970 10년 전후에서 남북 간의 격차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이 대한민국이 선택했던 전략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적으로 나아갔고 북한은 똑같이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사용했습니다만은 훨씬 더 자립경생 이런 구호와 슬로건을 앞세우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국가의 선택이 엄청난 격차를 그 이후에 낳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역사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는 도덕적 우위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 사회는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한 번 정도 더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의 최근에 그 돌아가는 특성을 보면은 근대적 가치, 인류가 발전해오면서 가지게 되는 그 근대적 가치라는 것은 자유, 재산, 보편적 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부분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 사회는 근대적 가치보다도 우리식 가치, 우리적 가치란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향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민족끼리, 그리고 최근에 반일적인 그런 성향이 우리 사회에서 강해지는 것, 그리고 또 친중적인 행보, 반미적인 행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근대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민족을 넘어서 우리가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때문에 또 한 인간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권,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양반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양반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그런 근대적 가치라는 것은 소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대부분 동조하고 동감하고 또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가치입니다만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근대적 가치보다도 과거적 가치, 우리적인 가치, 우리식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근대적 가치를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은 강대국 가운데서도 가치 동맹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드물고 귀한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치 동맹이란 것은 우리식 가치가 아니고 근대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 근대적 가치를 갖춘 이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우호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미국과 같은 그런 한미 한일 간의 가치 동맹이란 부분을 우선시하게 되면은 나머지 역사 문제란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중용과 관대함을 보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지도층들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무감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구한 말에 우리 지도층들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를 아주 어려운 수령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시대의 변화, 지도층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읽어야 될 것은 한국의 우호적인 환경은 다 저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라는 그런 이상향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멋진 기회는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제조기술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평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찾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태도,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습,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과거가 우리들에게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그런 가능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여섯 번째는 정말 한국 사회가 최근의 성향은 공짜에 대한 열망으로 참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먹지 않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국가가 뭐하냐 이야기. 저희들이 어린 시절을 성장할 때는 예, 또렷하게 남아있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립정신과 자조정신의 가장 굵직한 그런 격언과 슬로건이 많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호보다도 정부가 뭐하냐 이야기, 나라가 뭐하냐 이야기, 국가가 뭐하냐 이야기 그런 구호들이 굉장히 평배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산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창조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건면한 것 이런 것보다도 나누어 가지는 것, 편한 것, 워라벨 이런 부분에 대해 훨씬 더 비중이 많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주시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여섯 가지는 최근에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일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